옷은 얇아지는데 가슴을 흐물흐물하게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겁나 짜증나지. 오, 관장님 어떻게 알았어요? 뭐 체지방 줄이면서 뭐 윗가슴 채우라 그래가지고 해봤는데 해결이 잘 안 되지? 오이씨 개소름. 아니 형들이 알려준 대로 별짓 다 해봤는데 툭디가 해결이 안 돼요. 가슴에 지방이 들러붙어가지고 쳐져있는데 크레스만 해대면 오히려 더 튀어나온다니까. 아니 무슨 로켓 발사할 거냐고. 아니 그럼 가슴 운동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아니지 자식아. 가슴 근육에 결이 있잖아 이거. 어? 가동 범위를 최대치로 쭉쭉 쓰면서 가슴 근섬유를 여러 방향에서 펴줘야 가슴 모양이 딱 잡히는 거지. 향 미래 제낀다고 해결이 돼. 아이씨 그래서 가슴 운동 죽어라도 저토끼가 해결이 안 됐구나. 아니 그럼 탄탄한 가슴 라인 만들려면 운동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을 하들 말어. 오늘 안 그래도 전라도에서 올라온 상필이랑 같이 가슴 운동 할 거거든. 으따 반갑군 상필이여라. 오늘 가슴 아주 죽여볼라니까 요거 하는 거 보고 딱 따라하면 가슴 모양이 딱 잡히면서 저토끼 바로 해결된다니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가동 범위 쭉쭉 써줘야 된다 그랬지? 테이블 플라이부터 들어가줘야 된다고. 상필이 빨리 준비해. 예인님 그라디오인. 아이 성님이 아니고 관장이라니까. 이 새끼야 건들 때 벌어서 못 고쳐가지고. 자 봐봐 가슴 들고 요것도 이렇게 아래서부터 점점 각도를 올린다고. 그렇지. 어 상필이 여기 터치해야지. 그렇지 하나 더. 어이 잘했어. 아니 각도는 왜 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가슴 아래 중간 위까지 입체적으로다가 근섬유를 찢어줄 수가 있다 이게지. 어 나중에 불에다 차고 다니기 싫으면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아니, 그동안 케이블 플라이는 눈치 보여서 이거 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게 먹겠는데요. 지방 가르치는 게 조금 거시기 해본 뒤 아 또 자극이 먹기는 흐블하게 먹고만 희한 해브르. 아우 상필이 특히 가슴 이거 확 올라붙은 거 봐 이거. 아 이제 윗가슴부터 공사 들어가야지. 상필이 선배 잡아. 예인님 알겠습니다. 벤치는 바벨이 거기 가슴에 닿으니까 더 깊게 못 내린다고. 이렇게 덤벨로다가 세지를 쭉 느끼면서 하라고. 이렇게 상필이 습격으로 컨디션 됐네. 어우 리듬감 죽이는데. 상필이 그립 돌려줘야지. 그렇지. 아니 근데 그립은 왜 바꾸는 거예요? 그립만 바꿔도 이 자극 완전 다르게 고친다고. 어? 상필이 이렇게 힘 빠졌어? 힘 빠졌을 때가 진짜요. 여기까지 올려 여기. 짜 이 새끼야. 그렇지. 흠이 뒤져불겄네. 아랫가슴 라인은 요거 디클라인 머신에서 펴줄 건데 요렇게 가슴 딱 내밀고 아랫가슴에 딱딱 꽂아주라고. 이게 아랫가슴 질게 먹는 데니까. 터치! 다시 터치! 근시! 아니 근데 우리 헬스장에 디클라인 머신 없는데. 에이 그것도 다 방법 있지. 어 내가 PT 끄는 애들한테만 이거 알려주는 건데 일반 머신에서 엉덩이 막 앞으로 쏙 빼고 앉으라고 이렇게. 어. 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완전 개 쌉꿀팁 감사요. 요 가슴팍 좀 봐봐라 어떠냐. 하이 새끼고 대회가 내보내 자꾸 뺑기쳐. 너무나 마지막에 2초씩 홀드 멀쳤다가 다시 2초 홀드 이렇게. 어? 이거 하나면 아무리 호빵 같은 가슴이라도 바로 그냥 각이 잡히는 거거든. 아니 근데 이렇게 운동하면 이틀 만에 가슴 모양 잡는 거 가능? 내일 모레 소개팅 있는데 어떡해요. 아 어떡해. 오버핏 입으면 되지. 오버핏 입으면 몸 더 구려 보이는 거 아님? 아니지 자식아. 오버핏 입으면은 가슴 튀어나오는 것도 커버가 되잖아. 어? 몸도 더 커 보인다고. 핏도 뒤져불고 운동할 때 한 개도 안 불편해버려. 요 대가리도 작아 보인단께. 그럼 오버핏은 어디 게 좋아요? 브랑크. 네? 맞다 브랑크 오버핏이라고야. 헬스장에서 인사 좀 다는 아들은 다 있는데 왜 나 이 머시마를 짰까잉. 지금 바로 주문했지롱. 내일부터 오버핏 입고 가슴 근육 다 푸셔야지. 히히 다 뒤졌다. 아유 씨발 힘들어. 야 가슴 운동 마지막은 딥스로다가 집 짜줘야지. 어 상필이 씨 배 집어넣고 밀어. 그렇지 마지막에 깔짝이. 그렇지. 하, 이 새끼, 건달 때 뭘 못 버리고. 아니, 못 버리를 풀고 하라고 달랑달랑 그러지 말고. 아따, 형님,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요? 이건 낭만이여라. 상필이, 포즈 한번 잡아봐. 그렇지. 어? 가슴 금섬유 가닥가닥 올라가는 거 보이지? 아이, 지리잖아. 됐어, 그만해, 이 새끼야. 아따, 형님, 오늘 가슴팍 흐들나게 잘 먹어버렸어. 내 가슴이지만 참말로 징하고만. 관장님이 알려준 대로 했더니 축 늘어졌던 가슴이 탄탄하게 각이 잡힌 느낌인데요. 아이씨 이거 보고 소개팅녀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와 하루 했다고 가슴 라인이 잡혀? 역시 호들갑아 이거 로니콜만급이네. 하여간 너도 뭐 나름 헬스장 짬밥 좀 먹었잖아. 아니, 운동을 좀 디테일하게 내려가줘야지. 그니까 말이여잉. 흑완 날 똑같은 정장만 해불면 근육 모양도 자극도 암시로 안 해버려. 아무튼 간에 티셔츠 입을 때 가슴 잡고 저거 한 친구들은 오늘 알려준 거 잘 써먹어 보라고. 어, 구동이가 좋아하는 건 멋있게 해가지고 눌러주고, 어, 다음에 보자고, 들어가!